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에너지 안보가 세계 각국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로 인해 태양광 시장의 수요도 늘어나면서 폴리실리콘 가격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세계 최대 수상 태양광 사업까지 9월에 착공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최근 태양광 사업 호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관련 이야기 나눠보죠.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떠오른 세계 에너지 안보 문제. 세계 각국에서 재생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각국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네. 있는 거죠? 맞습니다. 여전히 이제 진행형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러우 사태 때문에 한 번 더 부각이 되긴 했지만 기본적인 전제는 이겁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 하나뿐인 지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거든요. 이 지구를 잘 보존해서 사용하다가 후세들에게 계속 물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대명제에 대해서 전 세계가 공감을 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친환경에 대한 니즈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해지고 있다. 라는 부분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태양광 쪽은 중국의 어떤 버려지는 태양광, 유휴 태양광이라고 해요. 기껏 만들어놨더니 이거 쓰지 않고 버려지네? 이런 것들이 있었던 시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책적으로 결국에는 뒷받침이 되면서 가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그냥 민간 기업의 문제로만 해결이 될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다행히 전 세계 국가들이 이러한 흐름들에 동조하면서 또 에너지, 아까 말씀하셨던 안보 위기 이런 쪽까지 지금 사고가 좀 넓혀지면서 결국에는 신재생 에너지 이거 가야만 되는 길이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또 더군다나 지금 화석연료나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킬로와트시당 단가가 예전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는 신재생에너지 이거 생산하는데 너무 비싸라고 한켠으로 밀어뒀는데 이런 것들의 단가가 점점 더 맞춰지는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신재생에너지 쪽에 대한 발전은 점점 더 빨리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다가왔고요. 그래서 일단 태양광 쪽이 지금 모멘텀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미국의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쪽에서 지금 상무부에서 그동안에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좀 조사해 왔던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국이 아니라 동남아 4개국이죠. 동남아 4개국에 대해서 지금 한시적으로 24개월 동안 관세 부과하던 부분들을 유예를 해주겠다라는 조치가 떨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좀 중국 쪽에서도 태양광을 많이 수입을 하고 있어요. 거의 83%가량이 지금 4개국, 동남아 4개국 쪽에서 미국은 수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좀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네. 또 하나가 국방 물자 생산법입니다. 이건 미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태양광 패널을 확대하겠다라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바이든이 계속 그동안 얘기해 왔었던 신재생에너지단에 대해서 넓혀가는 과정들을 충실히 이행을 하는 그런 방안들이 마련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될 거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상반기에는 좀 부진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하반기엔 미국 내에서 태양광 설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관련해서 태양광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었던 거죠. 네. 그 열도현상도 그렇고요. 사실 이 기상 이후가 세계 곳곳에서 나오다 보니까 재생에너지에 대한 그런 요구도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고 정책적인 부분도 좀 받쳐주기 위해서 각국에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 시장이나 이런 세계 시장에서 그럼 태양광 설치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나요? 글쎄요. 일단은 유럽이건 뭐 미국이건 전 세계적으로 일단은 태양광은 계속 설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결국에는 강제적으로라도 설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럽 쪽 보게 되면은 이제 리파워 정책이라는 걸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쪽 관련해서 일단 중국도 한 연간 100기가와트 이상의 태양광을 설치하는 굉장히 큰 규모의 시장이 될 것 같고요. 지금 4월까지 중국이 누적으로 봤을 때 17기가와트 설치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연간 목표치 대비해서 달성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채워나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하반기에 더 집중적인 설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면은 당연히 태양광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유럽도 못지 않습니다. 유럽이 일단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태양광 수요가 큰 지역이고요. 2위가 이제 미국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일단은 좀 힘을 쓰고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있죠. 한화솔루션 같은 대표적인 큰 기업들이 지금 미국 내에서 태양광 1위 사업자예요.
향후에 하반기 그리고 향후에도 굉장히 큰 성장 가능성의 기대감들이 반영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OCI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태양광 폴리실리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되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현대에너지솔루션이에요. 유럽 쪽의 경쟁 심화 우려가 지금 좀 낮아졌습니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좀 부각되는 시기로 들어왔다고 보이고요. 미국 시장에도 OEM이라든가 ODM 형태로 대응이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큰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태양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중국도 지금 경쟁력, 가격 경쟁력을 내세워서 우리나라 뭐 기술력이 좋은 건 뭐 당연히 인정합니다만 중국에 대한 그런 가격 경쟁력과 또 저희가 경쟁을 벌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글쎄요. 일단은 뭐 중국 경쟁이 좀 굉장히 네. 치열한 곳이에요. 자본력으로 네. 해가지고 밀어넣는 곳이다 보니까 이런 국내 기업들이 굉장히 폴리실리콘 가격도 계속적으로 삼성전자가 하던 방식이에요. 치킨런. 네, 값싸게 공급하면서 상대방을 죽이는 이런 전략을 좀 써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글쎄요. 미국 쪽에서 중국과 하고 있는 패권 전쟁을 여러분들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태양광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은 지금 자국 내에서 하려는 산업들에 대해서 중국이 뭐라도 하려는 움직임들을 보이면 바로 제재해버립니다. 이런 것들도 주요하게 작용하면서 오히려 국내 기업들에게 기회 요인들이 많이 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중 무역전쟁의 반사 이익을 태양광 쪽에서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누리호에 대한 이야기부터 재생에너지 그 중에서도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교보증권의 사영관 차장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